이번엔 울릉도의 동쪽 저동항으로 왔습니다. 새벽부터 출항 준비가 한창.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낮으신데 날씨가 어제 파도가 어제보다 조금 낮은데 어제 많이 울렁거렸는데. 사위. 사위. 오늘 막내 사위. 막내 사위. 네. 어떠세요, 막내 사위? 이제 한 2년 가르쳐놨더니 이제 잘해. 장인하고 일하기 좀 되게 어려울 텐데. 아니, 그런 건 없는데. 없어요? 네, 진짜 아버지처럼 잘해주시는데. 아버지처럼? 네. 오. 조업을 함께하는 건 장인 김동수 씨와 사위 김강덕 씨. 지금 또 다른 봄바다의 왕을 만나러 나서는 참이라네요. 이게 바로 울릉도라고요. 울릉도가 뭔데요? 방 안에 쉐핑에서 자는데 이제 아무 밖에만 나오면 울렁울렁하지. 그래, 울렁도네. 울렁울렁울렁대는 울릉도길 연락선도 형편없이 지쳤구나. 어지러워 비틀비틀 투에스틀 요게 바로 울릉도. 평생 다 가도록. 동수 씨는 이 울렁거리는 바다를 50여 년 동안 누벼왔답니다. 해가 올라오면 구름이 안 뜨는데 오늘 뭐 구름이 다 뜨네. 구름 속에 들어가. 선생님, 그 바다 생활 40년 하시면서 네. 뭐 특별하게 보신 거 있으세요? 뭐 네? 예를 들어서 뭐 용어름이라던가 뭐 그런 거. 아, 그거 많이 보지. 용어름 많이 본다고요? 용어름 많이 보지. 그 뭐라 하나 딱 저 물포 올라가는 거 기둥, 물기둥 문지로. 하여튼 일단 하늘에서 하여튼 밑가까지 지금 문어만 올라왔다. 첫 성과는 문어. 하지만 이들이 진짜 보고 싶어하는 얼굴은 따로 있습니다. 이번에 모습을 보인 건 불가사리. 바다의 불청객이라죠. 가에 심으면 저 전복도 잡아먹고 소라도 잡아먹고. 불가사리가요? 불가사리가. 이제나 저제나 좋은 소식 들려오길 바라지만 무심하게도 통발은 텅. 동아줄 잡는 심정으로 애타게 기다리는 건 독도새우입니다. 또 허탕이네요. 갈매기들만 신난 것 같죠? 요리사로 일하다 장인의 뒤를 잇겠다 한 강덕 씨. 청춘 하나 믿고 거친 바다에 덤빌 수 있었던 건 장인 어른이 계셨기 때문이라죠. 제가 봤을 때 좀 힘든 것 같아도 아버지 보면은 좀 금방금방 해결되고 하니까 좀 같이 있으면은 제가 좀 심적으로 편하죠. 아무래도 한 10년 가까이 돼도 나 못 배우긴데 근데 저 사람은 눈치가 빠르고 내가 시킨 대로 하긴 해. 빨리 하고 잘해요. 아무리 베테랑이어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는 법. 오늘 바다가 참 안 도와주네요. 그래도 수확이 아예 없진 않습니다. 다행히 모습을 드러낸 독도새우. 독도새우 중 머리 모양이 닭뼈슬을 닮아 닭새우라는 별칭으로 잘 알려진 가시배 새우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인근에서 잡혀 독도라는 두 글자가 새우 앞에 붙었다죠. 특별한 이름을 가진 만큼 아주 귀한 울릉도의 명물이랍니다. 기대만큼 잡히지 않는다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겨울방학을 끝내고 올봄 이제 막 조업을 시작한 참이거든요. 내일은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담아 바다에 던져봅니다. 오늘 하루도 쉬어가라는 바다의 뜻으로 알고 조금 일찍 무트로 돌아왔습니다. 참새 여기 나요?
5.9kg. 지금은 양이 많이 줄었으니까. 아, 제가 뭐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물론 기온 좀 수온도 많이 바뀌고. 아빠 때는 양이 많았으니까. 아니, 제가 못 잡았어 그래요. 지금은 양이 없으니까. 기술 부족. 선장을 바꿔야겠습니다. 아, 선장. 저희 오늘 결혼 기념일이거든요. 어? 사모님, 네. 어떻게 만났어? 애기한테 물어봐요. 놀다가 만났죠, 놀다가. 어? 친구야, 친구. 원래 친구에서 이렇게 마음 돌리기 쉽지 않잖아요. 아, 그때 말 되게 잘 들었어요. 아, 사모님 말을? 어. 아, 그냥 신나, 친구. 아니, 좋지, 좋지. 아, 시든 빨리 얘기해라. 아니다, 아니다. 좋다, 지금도 안 늦었다. 15년 되기 전에 빨리 얘기해라. 됐다, 됐다, 됐다. 토라진 남편 마음 얼른 달래줘야겠습니다. 아내의 사랑이 넘치는 것 같죠? 냄비가 작을 것 같은데? 여보, 잡아줘. 냄비 체인지해야 된다. 이거는 진짜 조업을 하시는 분의 특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부부가 야, 가끔 별식으로 해먹는다는 독도 새우 라면. 남편 속 화끈하게 풀어주는데 이만한 것이 없답니다. 안 바쁠 때? 안 바쁠 때는 행업죠. 이게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라. 지금 고동 도움으로 잡힌 고동도 부부의 만찬에 오를 예정. 결혼 기념일인 만큼 은정 씨가 제대로 솜씨 발휘에 나섭니다. 야무진 손맛에 사랑까지 더해졌으니 새콤달콤한 그 맛. 어서 즐길 일만 남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보답하려나 봅니다. 이럴 줄 알고 바다가 강덕 씨를 일찍 퇴근시켜줬나 보네요. 바다는 먹을게. 남편이 결혼기념일 날 따준 그 맛은 어떤 맛이에요? 맛있어요. 새우가 제일 맛있죠, 제 생각에도. 왜냐면 새우가 지금 쌀쌀할 때, 약간 추울 때, 그때 더 맛있거든요. 지금이 더 달 때예요. 한여름보다는 지금이 더 달 때예요. 봄날의 한가운데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을 기대하며 부부는 내일을 또 다짐해 봅니다. 내일도 우리 또 열심히 하자. 같이 가자. 같이 열심히 해. 봄의 지인객으로 입 호강하고 마음 풍요로워지는 곳. 봄바다의 왕들이 행차 중인 이곳은 울릉도입니다.